안녕하세요. 청산별국입니다. 자, 오늘 들에 잠시 나와봤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 남부지방엔 좀 더 많이 오고요. 제가 있는 쪽에는 한 5mm 정도 온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내리네요. 그래서 지금 비를 잠시 기다리다가 계속 올 것 같아서 그냥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2021년도 신학기를 맞이해서 중간고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중간고사 시험이죠. 벌써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시는 분들 계신데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것들 한번 이렇게 복습차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시고요. 이름은 몰라도 돼요. 이게 내가 봤던 식물인지 아닌지, 또는 어느 환경에서 주로 발견이 됐었는지 그런 것들 짚어보시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시면 책을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들 찾아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일 쉬운 거는 이제 답안이 계속 올라올 거예요, 댓글로. 그럼 다른 분들의 답안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쭉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쭉 한번 보시고 본인의 실력을 이제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021년도 신학기 중간고사 20문제입니다. 배점은 문제당 5점씩이고요. 자,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나는 누구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털이 없어요. 털이 없고 쓴맛이 살짝 나는 그런 종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으로 샐러드로 드셔도 좋고요. 살짝 데쳐서 무침을 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물론 생으로 겉절이도 괜찮고요. 매운맛이 살짝 도는, 뿌리까지 이용할 수 있는, 뿌리보다는 실한 그 지상부를 이용하실 거를 그동안 권해드렸었죠. 물을 좋아해서 강변이나 이런 개울가 그런 근처에서 이렇게 물이 지어 자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나는 누구일까요? 오늘의 1번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씨앗들이 떨어져 나간 꽃받침이에요. 꽃받침이 특이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요 줄기를 쭉 타고 내려가 보면 한겨울에도 이렇게 파란 잎들이 자리를 하고 있죠. 자, 나는 누구일까요? 요건 이제 바로 이렇게 무쳐 드셔도, 살짝 데쳐서 무쳐 드셔도 좋고요. 그리고 묵나물을 만들었을 때 특유한 그 고유의 그 묵나물 맛이 난다고 말씀드렸죠. 자, 나는 누구일까요? 오늘의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자, 개체가 좀 작아요. 그래서 구분하시는데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힌트를 드립니다. 주로 이제 뿌리가 좀 약간 굵죠. 그리고 뿌리가 상당히 쓴맛이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요걸 이제 나무를 하실 때, 특히 이제 겉절이 하실 때는 며칠 동안 우려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줄기가 올라오고, 줄기를 감싸는 잎이 줄기를 동그랗게 감쌉니다. 그래서 이제 쓴바귀와 제가 이제 자주 비교를 해드렸던 그런 식물이죠. 자, 상당히 씁니다. 자, 쓰다는 게 힌트입니다. 한자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세 번째 문제로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이 되죠. 쓴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그래서 이걸 쓴맛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주 싫어하시고, 이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척 좋아하세요. 호불호가 아주 완전히 갈리는 그런 식물이죠. 이제 늘 말씀드리기로 이제 이 식물체 자체에 이렇게 수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삭아삭한 맛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쓴물을 충분히 우려내고 꼭 짜가지고 요걸 이제 국을 끓여 드시든가 이렇게 볶아서 드시기를 추천을 드렸던 나물이죠. 그리고 이제 꽃대가 올라와서 이렇게 보라색의 꽃이 피는, 자, 여러분들 아마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자, 나는 누구일까요? 오늘의 네 번째 문제였습니다. 자, 나는 누구일까요? 오늘의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자, 특징으로는 제가 잎에 있는 요 붉은 반점을 말씀드렸었죠. 겨울에도 이렇게 딱지처럼 땅바닥에 이렇게 바짝 붙어나는 이런 식물. 그리고
키가 상당히 크죠. 그리고 노란 꽃이 아주 예쁜 나물로서도 이제 쓴맛이 좀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불호가 좀 이것도 갈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쓴물을 충분히 좀 우려내시고 이용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무침이나 볶음으로 적당한 그런 식물이죠. 자, 나는 누구일까요? 자, 오늘의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자, 바로 답이 나오시죠? 오톨도톨한 잎. 나물로도 이용하지만 향이 상당히 그 비린 맛이 강하고, 그리고 그 이제 특유의 저는 화장품 냄새로 제가 표현을 드렸었죠. 나물로서도 좋지만 약용으로서 더 가치가 있는 이제 폐질환, 기관지, 특히 이제 기침, 기침하시는 분들 효험을 많이 보시는 그런 나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물을 좋아하는 물가, 개울가나 강가, 저수지 근처 이런 곳에서 물이 지어 자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누구일까요? 자, 오늘의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자, 나는 누구일까요? 자, 제가 안동편에서 딱지꽃을 설명드리면서 같이 언급을 해드린 바 있는 바로 의식물이죠. 자, 힌트를 드리면 농기구 이름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전에 농촌에 사셨던 분들, 포크처럼 생긴 그것을 부르는 이름과 거의 같죠. 이건 단나물이에요, 여러분. 단나물이라서 바로 이렇게 샐러드로 드셔도 되고요. 살짝 데쳐가지고 무침하셔도 아주 맛이 좋은 그런 나물이 되겠습니다. 들나물이에요. 오늘은 들나물 편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나는 누구일까요? 자, 오늘의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자, 우리 들에서 초봄에 이런 딱지처럼 생긴 요 식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노란 꽃이 피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꽃이 작아요. 자, 이것도 이제 바로 생채로 드셔도 되고, 살짝 데쳐서 숙채로도 가능하고요. 이것도 단나물입니다. 자, 나는 누구일까요? 자, 오늘의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자, 나는 누구일까요? 제가 며칠 전에 이거로 이제 국을 끓여서 맛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쓴맛이 살짝 나지만 시금치 아욱처럼 아주 국을 끓이면 너무너무 부드럽고 맛있는 그런 나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주위에 아주 흔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미끄러워요.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끈적끈적한 그런 감촉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아이고, 정말 정말 끈적끈적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거예요. 자, 오늘의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자, 오늘의 열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자, 비가 오니까 지금 꽃잎이 전부 다 이렇게 다쳤어요. 네, 보라색 꽃이 아주 예쁜. 네, 나는 누구일까요? 이 며칠 전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기로 이 꽃, 네, 이 나물의 이름이 너무 이제 민망하다고 다른 이름으로 불러 주기를 이제 이렇게 원하셨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정식 명칭이 그래요. 정식 명칭이 많이 민망한. 네, 나는 누구일까요? 네, 뭐 생채로도 괜찮고요. 그리고 살짝 데쳐서 무침하시면 아주 좋은 현삼과의 식물이죠. 자, 나는 누구일까요? 오늘의 11번째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자, 이 식물은 특징은 일단 이렇게 자르면, 자, 이렇게 보시면 하얀 유액이, 아주 고소한 유액이 나와요. 상당히 고소합니다. 그리고 입장을 잘라보시면 잎 뒷맥에, 잎의 뒷맥을 이렇게 만져보시면 가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른 봄철에는 가시가 아주 연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면 점점 더 가시가 더 이제 거칠어집니다. 자, 요거 삼겹살 싸드시면 아주 맛이 좋다고 제가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했던 나물입니다. 흰색 유액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봄부터 겨울까지, 겨울까지도 이용이 가능해요. 겨울에도 파랗게 살아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자, 오늘의 12번째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자, 이렇게 가시가 좀 있습니다. 자, 요것과 비슷한 식물이 있거든요. 근데 뭐 크게 헷갈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 맛이나 효능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식물만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걸 이제 자르면 흰색 유액이 나오는데, 그 유액이 시간이 지나면 노랗게 변합니다. 그게 이 나물의 힌트입니다. 네, 흰색 유액이 나오죠. 시간이 지나면 노랗게 변합니다. 아, 요거 이제 가시는 좀 있지만, 이름 보면은 가시가 연하기 때문에 바로 데치셔가지고 이렇게 무쳐 드시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뿌리까지 전부 다 이용하실 수가 있고, 이걸 겉절이로 이렇게 담으셔도 맛이 괜찮습니다. 자, 나는 누구일까요? 자, 오늘의 13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자, 힌트. 유럽에서 귀화한 그런 식물이고요. 겨울 나물입니다. 겨울에도 파랗게 살아 있었죠. 그리고 이건 이제 살짝 이렇게 바로 샐러드로 무쳐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무침을 하셔도 아주 맛이 좋습니다. 생각 외로 맛이 괜찮다는 호평이 이어졌던, 자, 겨울 나물인 나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완연한 이제 봄이 돼서 햇볕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약간 좀 질겨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자, 오늘의 14번째 문제입니다. 자, 나는 누구일까요? 자, 국, 찌개, 무침, 특히 청산별곡이 닭도리탕에 꼭 넣어 드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던, 자, 나는 누구일까요? 자, 다른 힌트 없습니다. 자, 오늘의 15번째 문제입니다. 자, 나는 누구일까요? 자, 제 손가락 크기에 비교를 해보세요. 상당히 작죠? 작은 거를 표현할 때 바로 이것으로 비교를 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우리 논둑이나 이런 습기가 있는 그런 쪽에 이렇게 물이 지어 자라는 상당히 고소한 단나물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잔맛이 나더라고요. 곰밤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나는 누구일까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다른 힌트 없습니다. 자, 16번째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자, 이것도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이 되죠. 그리고 꽃이 시계 태엽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 꽃대가 말려 있다가 이렇게 펴지면서 하나씩 하나씩 꽃이 피는데, 꽃이 하늘색입니다. 상당히 예쁘죠. 그리고 우리는 요 잎을 이제 나물로 이용하는데, 이것도 단나물입니다. 상당히 고소한 맛이 아주 일품이죠. 그래서 이제 샐러드로 또는 살짝 데쳐서 무침으로 이용이 가능한 아주 흔한 우리 들나물. 자, 나는 누구일까요? 자, 오늘의 17번째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자, 겨울에도 파랗게 살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약간 누런 빛을 띠는 그런 형태로 겨울을 나다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점점 파랗게 변하죠. 상당히 맛이 좋아서 이걸 뭐 이렇게 생으로 무쳐 드시거나 아니면 이걸 이제 뿌리까지 채취해서 이렇게 겉절이로 맛있게 드시는 분들이 많다는 그런 댓글들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줄기를 자르면, 잎을 자르면 흰색 유액이 나오고요. 쌉싸름한 맛이 살짝 도는, 자,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되는 식물이기도 하고요. 자, 나는 누구일까요? 자, 오늘의 18번째 문제입니다.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맛 없는 봄철에 아주 생으로 드시면 아주 아삭아삭한 그 식감과, 또 이제 물김치 이렇게 그 무 썰어 놓고 이렇게 나박김치 담으면 상당히 맛이 좋은 바로 그 나물입니다. 노란 꽃도 아주 예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시골 집에들 보시면 이제 단미태들 많이 이렇게 키우시는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늘의 18번째 문제로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19번째 문제입니다. 자, 나는 누구일까요? 자, 힌트 드립니다. 자, 콩과 식물이고요. 그리고
보라색 꽃이 달리는데 그 꽃송이가 칫솔모처럼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달리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죠. 자, 이것도 살짝 데쳐서 이렇게 무쳐 드시면 아주 맛이 좋은 봄나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란 꽃은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끊임없이 피는 그런 식물이기도 하고요. 자, 나는 누구일까요? 오늘 19번째 문제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20번째 문제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나라 들나물의 대표격이죠. 이제 쌉싸름한 맛이 일품이고요. 그리고 노란 꽃이 아주 예쁘죠. 그래서 제가 그 꽃대로 이렇게 풀필이 부는 모습을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시전에 보여드렸던 식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요 톱니가 뿌리 쪽을 향해서 이렇게 나 있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0번째 마지막 문제로 드렸고요. 아, 오늘 20문제에 대한 정답은 오늘 생방송이 있습니다. 오늘 삼립국화 종근 판매 행사가 끝나는 대로 댓글과 내용란에 정답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부담들 갖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을 보셔도 되고요. 영상을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이제 본인이 아마 가장 잘 아실 거예요. 내가 한 뭐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이제 대략적인 그런 가늠을 하실 수 있는 기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 생방송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톡방에 공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청산별국이었습니다.